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테마파크인 도쿄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씨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번 방문은 아주 특별하게 키덜트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화려한 낮 퍼레이드, 디즈니씨의 신나는 낮 퍼레이드, 저항 없이 눈물 터진 미녀와 야수 어트랙션, 랜드의 야간 퍼레이드가 클래식이라면 수백억이 들었다는 씨의 야간 퍼레이드는 기술의 향연 그 자체. 이틀 다 날씨가 좋아서 불꽃놀이까지 야무지게 보고 왔어요. 우리에게 명당이란 불꽃이 잘 보이는 장소가 아닌 춤추기 좋은 장소였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즐긴 이틀이었지만 사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캐릭터 그리팅이었습니다. 도쿄 디즈니의 캐릭터 그리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트랙션처럼 줄을 서서 대기 후 캐릭터를 만나는 시스템과 길에서 랜덤하게 캐릭터를 만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친구들 덕분에 두 가지 종류의 캐릭터 그리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어요. 이곳의 컨셉이 디자이너 미니의 작업실이라서 저도 제가 직접 리폼해서 만든 제 옷을 자랑해봤어요. 공통점을 통한 아이스 브레이킹이랄까요? 사진은 캐스트분이 찍어주시지만 영상은 일행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캐스트분은 사진 온리, 사진 대신 영상 촬영 불가입니다. 마지막까지 스윗한 미니, 완전 사랑이죠? 미키는 쏘 젠틀했지만 스몰토크를 나눠주진 않았습니다. 빠르게 사진 찍고 바이바이. Thank you very much. 지나가는 길에 만난 제시와 우디. 랜덤형은 캐릭터와의 사진 촬영이 보장되지 않기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어필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캐릭터가 있다면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쪽 캐릭터를 만나기 원한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츤데레 모먼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Take my hand. Take my hand. 제 오렌체에 우디가 바로 앞에 있으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스윗한데, 도널드 유죄. 도널드 덕은 귀여운 방댕이가 매력이니까 엉덩이 춤 같이 추고 싶었어요. 원하는 포즈가 있다면 먼저 제시해도 좋습니다. 도널드 덕 착장의 보로디님 덕분에 데이지의 관심 받기 성공. 데이지 눈에서 꿀 떨어진다.
체리메이에게 냅다 원피스를 자랑했습니다. 그저 감탄. 너무 귀여워. 디즈니 씨 퍼스트 비지 스티커를 보고 축하해주는 세리메이. 생일 축하해. 세리메이가 제 원피스에 그려진 미키 모양 디저트를 먹더라고요. 저도 하나 건넸습니다. 도널드는 시끄러운 친구니까 우리도 시끄럽게 입장. 다 같이 엉덩이 춤추자고 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널드 덕 리액션이 해자라 춤추자고 말 못 꺼내는 중이에요. 대기 20분인데 리액션이 이렇게나 해자면 진짜 최고죠? 1초 만에 안무 따는 도널드. 아이돌 데뷔해. 이 영상이 이번 덕질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이들 만나고 있는 알라딘을 기다리는 중. 이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알라딘이 나와 있은 지 꽤 되어서 곧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자스민까지 오다니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진 찍는다고 뒤돌아섰는데 친구들이 흐뭇하게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를 마지막으로 자스민과 알라딘은 시장을 떠났답니다. 최근 가장 사랑하고 있는 더피를 만나러 왔어요. 더피에게도 미키 디저트를 건네봅니다. 더피의 동작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여긴 특이하게도 그리팅 촬영해주는 사진기가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QR코드로 사진 구매하려 하니 일본 계정만 가능한 것 같았어요. 너무 귀엽다. 개인 핸드폰 카메라로도 게스트분들이 찍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머리띠, 팔찌, 가방 모두 더피 범벅으로 온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저의 소중한 디즈니 매직의 순간들을 기록해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행복이 여러분께도 전달되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